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불금이죠, 불금. 자, 이 차는 투싼 구형이에요. 2007년식. 아, 이 차는 뭘 할 거냐면, 아, 타이밍 벨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타이밍 벨트. 요즘 신형차들은 타이밍 체인으로 해서 나오고요. 아, 그 전에 좀 구형차들은 타이밍 벨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요 타이밍 벨트 한번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거 찍는 영상은 너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캐치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타이밍 벨트가 보이시죠? 자, 요게 요렇게 돼서 올라간 게 요렇게 해서 내려왔죠. 요게 타이밍 벨트예요. 자, 지금 신형차들은 다 체인으로 해서 나와서 쉽게 끊어지진 않는데 엔진 오일을 잘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체인이 안 늘어나려면.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똑같죠. 체인이 들어가면 그게 늘어나서 자꾸 장력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렇게 타이밍 벨트가 있어요. 아무튼 체인이 들어간 차들은 엔진 오일을 정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교환해 줬으면 큰 고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펜벨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잘은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다 탈거하고 타이밍벨트를 뜯어야 됩니다. 지금 엔진 미미하고 미션 미미 다 지금 탈착한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뜯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짧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펜벨트는 요 오토 텐셔너가 이렇게, 자, 제가 오른쪽 위로 들어 올리니까 벨트가 쭉 늘어나죠. 요렇게 뺄 때 요렇게 하고 낄 때도 요렇게 하고 이게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장력이 딱 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팽팽하게 장력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타이밍 벨트가 싹 보이죠. 저 위에 거, 다음에 저 밑에 끝까지. 자, 이게 투싼 타이밍 벨트예요. 요게 지금 워터 펌프고요. 요것도 텐셔너고, 이거는 타이밍 벨트를 조정해 놓은 오토 텐셔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겉에 펜 벨트를 장력 조정해 놓은 오토 텐셔너고요. 요거 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썩 전체를 다 교환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타이밍 벨트 안에 하고 바깥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이렇게 많아요. 자, 한 개 한 개 제가 한번 찍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워터펌프 가스켓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들 베어링 대자. 요거는 아이들 베어링 소자. 자, 요거는 펜벨트라기도 하고 겉벨트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타이밍 벨트고요. 요게 크랭크 풀리, 그 다음에 요게 워터 펌프, 요게 워터 펌프, 요거는 맞죠, 워터 펌프. 자, 요거는 겉에 펜벨트 들어가는 오토 텐셔너고요. 요거는 타이밍 벨트 안에 들어가는 오토 텐셔너예요. 그럼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들어가고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자, 워터 펌프를 교환하게 되면 부동액이 다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액까지 하면 열 가지를 전체 세트를 갈아주는 작업입니다. 요거 요렇게 들어가는 것만 이제 알려드리고요. 또 이따가 세부적으로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세부적으로 제가 다 한 개씩 박스에서 다 꺼냈어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 요게 아이들 베어링 소자고, 요게 아이들 베어링 대자입니다. 요거는 워터 펌프 가스켓, 요게 겉벨트, 요게 타이밍 벨트, 그 다음에 크랭크 풀리, 워터 펌프. 자, 요거는 바깥에 오토 텐셔너,
요거는 타잉벨트 안에 오토텐셔너. 자, 마지막으로 요 부동액까지. 요렇게 10가지를 제가 세트로 교환한다고 했죠. 요거 교환하는 거 간단간단하게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보시면 타잉벨트 제가 15mm 이거 볼트 유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이들 8mm 육각으로 유림 살짝 시키고, 자, 타잉벨트 이렇게 탈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보시면 타잉벨트가, 자, 지금 한 손으로 찍어서 썩 잘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불빛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이십니까? 타이밍벨트가 17만 5천 킬로 정도 탔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한 8만 킬로 정도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돼요. 8만 킬로. 그래서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텐션, 타잉벨트 오토 텐션, 이렇게 15mm 제가 볼트는 유림을 해놨어요. 그래서 손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풀고 있죠. 자,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음에 아이들 베어링, 제가 아까 요것도 좀 유림을 해놨어요. 8mm 육각으로. 자, 요렇게. 이건 이제 자, 잘 나오죠? 자, 요것도 이렇게 빠져나오죠. 요것도 이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타이밍 벨트하고 오토 텐션하고 아이들 베어링 다 분리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타이밍 인치라 그래, 코. 여기 보면 하얗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하얗게 표시를 해놨죠, 점을. 여기가 3시 방향인데, 이렇게. 여기 헤드 면하고 3시 방향이 일치가 되면 타이밍 코가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코를 맞추기 위해서 또 한 군데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같이. 이 밑에 보시면 밑에도 타이밍 코가 있어요. 저기 노랗게 보십니까? 노랗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네. 여기하고 여기 톡 튀어나온 거 송곳처럼 된 거하고 일치를 시켜놓고 타이밍 인치를 크랑크 밑에 거하고 위에 헤드 쪽하고 같이 맞추셔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이제 워터펌프 뜯어야 되겠죠. 워터펌프 뜯으려면 이렇게 워터펌프 잡아주고 있는 카바를 일단은 10mm 볼트 3개를 풀어야 됩니다. 좀 빨리 좀 하자, 빨리 좀 하자. 아이고, 한 개 떨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요게 워터펌프예요. 요게 이제 엔진 시동이 걸리면 물레방아 역할을 해주면서 물을 순환시켜주는 워터펌프예요. 그것도 이제 요 카바를 분리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속 안에 또 볼트가 14mm, 10mm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그거 분리할 겁니다. 워터펌프 13mm 볼트 하나 풀고 10mm 볼트 3개 풀고, 자, 이거 딱 치면 이렇게 나와. 까딱까딱 되죠? 잘 안 빠지네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볼게요. 자, 분리됐죠. 자, 이제 나올 거 이게. 자, 이렇게. 자, 워터펌프 속 안에 조금 녹이 생성이 됐네요. 그래도 날개 물레방아 임페라는 이상이 없어요. 자, 이것도 이제 분리했고요. 지금은 이제 워터펌프 가스켓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뾰족한 걸로 해서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무래도 면이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밀칼로 깨끗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에어 그라인더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워터폼 가스켓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조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 키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자, 이렇게 워터폼 가스켓 지금 부착했고요. 자, 신품 워터펌프예요. 깨끗하니 아주 새거 표시가 나죠. 자, 이것도 이렇게 장착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14mm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 손으로 잡고 14mm 센터 맞추려니까 쉽진 않아요. 그래도 또 즐겁게 14mm 일단 센터 하나 맞추고요. 아까 10mm 볼트 3개 풀렀죠? 자, 자기 자리에 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 제일 밑에는 안 보여요. 구멍 잘 찾아가지고 감으로 지금 손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 두 개. 세 번째도 이쪽이 옆이죠, 옆에. 막 핸드폰이 흔들리고 그래요, 한 손으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워터 펌프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이밍 벨트 신품 아이들 베어링 8mm 육각으로 조였고요. 지금 이제 오토 텐셔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15mm는 완전 꽉 조이면 안 되고 조금 움직일 정도로 가체결 해놓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요 속안에 보시면 연장 들어가는 육각 렌치 속안에 5mm 육각 렌치로 텐션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풀면, 자, 벨트가 느슨하던 게 탄탄해졌죠. 예, 자동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타이밍 벨트 그 장력을요. 그래야지 코가 안 넘겠죠. 그 밑에 보시면 인치 타이밍 인치 다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노란색하고 여기 모처럼 튀어나온 거하고 이렇게 일치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요 3시 방향, 자세가 안 나오네요. 자, 3시 방향에 여기도 하얀 페인트로 돼 있죠. 거기가 헤드면하고 여기하고 맞춰져 있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타잉 벨트 분리하기 전에 여기 위에 보시면 내가 마킹을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고기하고 여기하고 맞춤은 일자로 맞추게 딱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 가운데 센터로 해서
이렇게 딱 해서 혹시 한 군데가 타이밍 인치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장치로 제가 마킹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알려드렸죠. 아까 그 육각렌치 그거 풀고 다시 장력이 조정된 다음에는 다시 조여야 됩니다. 요게 요거 옛날에 초보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자동차 정비사들이 상당히 애먹었습니다. 요거 잘못해갖고 타이밍 벨트 코가 넘어서 엔진이 찐빠하고 막 시동 꺼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력이 조정됐으면 다시 원상 복구 이렇게 다시 조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고 이제 15mm 아까 제가 얘기했던 15mm도 이제 완전히 체결해 줘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한 번 더 줄게요. 아이고 으이차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조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핀 뽑아주면 자동으로 벨트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느슨해지면 얘가 밀어줍니다. 이렇게 이 벨트를 이렇게 해서 타이밍 벨트 작업은 거는 것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투싼 타이밍 벨트 펜벨트하고 다 이제 조립해서 이제 다 끝났네요. 자, 부동액도 다 채웠고 시동 걸어갖고 이제 부동액 순환시키고 그렇게 하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한 8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그때 다시 타이밍 벨트를 한번 작업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